요리를 배우자. 예. 네. 왜냐하면 내가 먹는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맞아요. 예. 네. 요리 의외로 재밌습니다. 남자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. 웃으신 분들이 노래 요리는 빨리 배우십니다. 그죠? 이게 요리라는 게요. 해보면 묘한 게 요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하나만 정성스럽게 싹 마스터를 하면요. 요리가 다른 요리도 응용이 됩니다. 아, 요때쯤 요거 넣는구나. 아, 간장은 반 큰술 이상 넣으면 1인분에 짜구나. 요리의 메커니즘,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알면 밥 먹을 때도 딱 먹고 아하, 이놈이 좀 일찍 후라이팬에서 내렸군. 야채가 축축한데 정성껏 안 볶았어.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맛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, 요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, 그리고 또 요리가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, 이 남자분들입니다. 평생을 나는 40년 동안 우리 와이프의 음식을 먹었고 난 다시 내 손에 물을 묻히고 싶진 않다. 그렇죠. 묻힐 수 없지만 다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. 뭐 귀엽다고 밥을 계속 해주겠어요. 그럼요. 가끔은 자기도 음식을 해갖고 같이 먹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요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요리 잘 못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, 기름을 너무 많이 씁니다. 후라이팬에게 붙을까? 이거 축축하지 않은데 집사람이 만든 건 촉촉하던데 이게 기름이었나? 때려 붓는 거예요. 그리고 요리하고 난 뒤, 아, 남자 화장실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깨끗합니다. 이런 거 써놓거든요. 요리 못하는 남자들이 지나간 자리는 기름집니다. 온 바닥이 기름인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기름을 적게 쓸 수 있고,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배우시면 금방 배웁니다. 그리고 기름을 적당히 쓸 수 있는 불조절만 배우면 요리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.